제대로 된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먼 길마다 안고 떠나는 낚시의 고수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그리고 훌륭한 선장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빈이는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공에서 제일 최우수 선장인데 고기를 제일 잘 잡아. 낚시 고수들의 무한 사랑을 받는 청년 선장 수빈 씨. 바다는 그의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다는데요. 바다가 운명이라는 이 젊은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쭈꾸미 낚시가 절정을 이루는 늦가을. 남해의 이 황금 어장도 분주합니다. 낚싯배를 운영한 지 올해로 3년 차인 수빈 씨. 5살 때부터 낚시를 해온 이 젊은 청년은 이 구역 최연소 선장이라죠. 27살인데 부모님이 오랫동안 해오던 전복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스스로 이 길을 개척한 건데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전진하면 희망이 가까워지는 기분이랍니다. 오늘 어떠세요, 느낌이? 오늘도 한 좀 나올 것 같아요. 한참 좋을 때예요. 시즌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150도 이상은 하니까. 오. 그만큼 잘 나와요, 지금 공이. 배가 자리를 잡으면 사무장이 선장을 대신해 낚시 준비를 돕는데요. 내 일처럼 꼼꼼하게 챙기는 이분. 수빈 씨와는 각별한 사이랍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또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드님이 일하시는데 아버님 도와주셔야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내일 같이 좀 나오세요. 없으면 안 되지, 존재죠. 잔일 그런 거 많이 도와주시니까. 물은 들지 지금. 쌀물이 쌀물 지금. 아, 쌀물이야. 네, 쌀물이야. 아직 다시야.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있어요. 젊은 애가 또 이렇게 농차하고 있는데 또 부모들 입장에서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쟁쟁한 낚싯배들 중에서 젊은 수빈 씨의 배를 선택한 낚시 고수들, 선장의 능력을 믿고 시작해 보는데요. 네, 네. 어머, 벌써 힘찬 기합과 함께 줄을 던지기가 무섭게 옹골차 보이는 쭈꾸미가 바로 낚에 올라옵니다.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쭈꾸미 가득한 곳에 있으니 손이 빠른 사람이 한 마리라도 더 낚을 수 있는 거죠. 조용히 쑥쑥 올라오는 쭈꾸미 행렬. 만설은 따놓은 당상이고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과의 경쟁이랍니다. 개인 기록이죠, 기록. 내가 몇 마리를 잡나,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친구 마리 잡힌 게 몇 마리요? 72마리요. 여기가 잘 나오네요. 이야, 거의 수산시장은 싹쓸이 한 셈이네요. 일부러 고흥까지 오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젊은 선장 수빈 씨를 찾는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낚싯배 많으니까 경쟁이 네. 심하겠어요. 심하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많이 잡아야 돼. 서비스 좋아야 되고. 어때요? 다른 배들하고 견뎠을 때. 그거를 자랑하기 뭐하죠. 그냥 괜찮게 잡아요. 그리고 가끔은 문어다, 문어. 문어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녀석들 덕에 자. 낚시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어이구, 제법 크네요. 때 아닌 생재로군요. 바로 이만 아닙니까? 와, 시원하다. 한쪽에서 이렇게 문어 손맛을 보는 사이 이쪽에서 갑오징어를 낚았네요. 갑오징어도요? 갑오징어도 낚여요? 낚이네요. 크네요. 여기가 정말 낚시 맛집인가 봅니다. 낚시 산맥에 빠져 있다 보니 오전에만 벌써 이만큼 잡았습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 아버지 부석 씨가 서둘러 준비합니다. 부석 씨 아내의 남도 손맛 또한 이 낚싯배의 인기 비결이라는데요. 반찬이 몇 가지예요? 힘도 계시만 밥이 맛있어서 밥 먹으러 가도 진짜 그럴만 하시겠어. 낚시하느라 허기 졌는지 금세 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이야, 손맛이 진짜 좋으신가 봐요. 힘드세요?
두꺼비만 많이 나오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수빈 씨는 밥도 마음 편히 못 먹는 것 같은데요? 빨리 먹고 또 배지를 해줘야죠. 이제 한 마리 더 잡지. 어느덧 마무리 한 시간.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쭈꾸미를 잡아보는데요. 200마리요? 이야, 이 많은 쭈꾸미들이 전부 다 바다 속에 있었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니 저게 한 분 한 분이 잡은 거잖아요. 아이고, 기쁨의 여운이 쉬 가시지 않도록 사진으로 남겨주는 센스도 있지 않는데요. 아, 9kg 된다, 9kg. 어머나, 저걸 다 들고 가려면 꽤나 무겁겠네요. 그렇게 오늘도 저는 만선으로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이야. 하루 종일 짜릿한 손맛을 느끼게 해주니 여기저기 입소문이 나는 건 당연한 일. 선장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잘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이게 쭈꾸미 네. 낚시는 선장이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키도 잘 잡아주셔야 되고 포인트도 이동 그때그때마다 이동을 잘 해주셔야 되고 선장님의 능력에 따라 조과 차이가 납니다. 쭈꾸미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군요. 명실상부한 고흥의 인기 선장이네요. 진 선장! 오늘 덕분에 많이 잡았어요. 바다에서 나고 자란 수빈 씨에게 낚시는 가장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에 부단한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의 고수가 된 건데요. 마을에서도 그의 명성은 자자하답니다. 아이, 수빈이 갖다줘. 고맙습니다. 이 양님 나 동생 준다가지 또 수빈 준다가요. 아, 나 동생이 아니라 수빈을 먼저 줘야죠. 예. 나보다 더 선생이요. 아 그래요? 아. 어떤 걸 잘해요?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하면은 기가 막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수빈 씨는 이 작은 마을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정말 자랑스러울 텐데요. 아들의 승승장구를 위해 어머니 혜영 씨도 열심히 돕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들의 결심을 반기진 않았다는데요. 아드님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처음에 엄청 반대를 했었죠 제가. 왜요? 저기 아빠가 하도 저지른 게 많아서 바다 쪽은 안 해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가 먼저 앞선 거죠. 그렇다고 뛰어난 재능을 모른 척하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낚시질 빨리 배워서 네. 했던 것도 빨리 배웠지 보고.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특별식. 아버지 오늘 바다에서 사무장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아빠는 잡은 거 뜨는 거예요. 거침없이 능숙한 솜씨로 다양한 회를 뚝딱 썰어냅니다. 하루 중 가족 모두가 얼굴을 맞대고 식사하는 저녁 시간. 그런데 세 사람이 먹기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는 거의 이 정도는 먹지요. 다 잡고 온 거잖아요. 그래, 바다에서 사 먹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네 번을요? 누가 어부 가족 아니랄까 봐 밥상엔 365일 해산물이 올라옵니다. 쭈꾸미 끝내줘요. 그때 수빈 씨네 가족을 찾은 이장님. 식사했어? 아니야 좀 더 먹게. 이거 좀 많이 급한 일이라. 이번에 그 옆에 선장 공사한 거지. 무량장. 예,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상의해가지고 좀 수정 좀 해보려고.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수빈 씨에게 맡기는데요. 저가 아들 오청계장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으셨다고요? 2년. 오청계장.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발전을 하려면은 젊은 오청계장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젊은 오청계장을 발탁해서 했는데 배를 또 신축해서 또 낚시배를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아마 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오청계장을 물려줬는데 또 아버지가 또 젊은 오청계장만큼은 열심히 하지만은 젊은 사람 못 따라간다고. 아이고. 잘하시지만은 수빈 씨가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좀 바쁘지만은 좀 자네가 좀 도와주소.
새벽에 인남은 맨 받아 당기는데 이거 언제 안 돼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해가지고 드릴게요. 전 오총계장이 해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술 한잔 하세요. 아이고 현 오총계장님. 머리 아파 죽겠네. 신양마을 발전을 위하여. 40여 년의 세월 동안 바닷 일을 해온 아버지 부석 씨. 이번엔 흙이 있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왜 트랙터예요? 네, 농사도 좀 지고 가니까요. 이젠 모든 걸 아들에게 맡기고 물러서려 합니다. 아들 곁에서 스승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홀로 서기를 가르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믿는 거죠. 아들이 암만 해도 바닷 일을 안 했으면 제가 어쨌든 그래도 한 60 이상까지는 그래도 바닷 일을 했겠죠. 아마도 수빈이가 너무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양보한 겁니다. 네.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는 해만 찬란한 게 아니죠. 열정의 여운을 품은 노을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세 사람. 엄마 아빠 항상 저를 믿고 뒤에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바다를 벗삼아 희망을 향해 직진하는 청년 어부, 그리고 그와 한 배를 탄 가족들. 세 사람은 오늘도 사랑의 돛을 달고 나아갑니다. 서로가 함께하기에 앞으로도 순한 길만 갈 겁니다.